신다는 기분 그대로 한국인이 사랑한 드라마 OST 남은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. 별에서 온 그대, 리인이 노래한 마이 데스티니, 전지현, 김수현 주연의 2014년 각종 시상식에서 총 7개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. OST 신드롬을 일으켰죠. 추노, 김재범의 낙인. 친 목소리가 이 드라마의 화려한 영상미와 방대한 스케일을 돋보이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OST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죠. 고의 마지막 승부,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. 94년 방영된 드라마죠. 대한민국의 농구 붐을 일으켰죠. 이 마지막 승부는 가요 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하면서 지금까지 회자가 됩니다. 한번 명성 황후 조승희의 나가거든. 내가 조승희 팀입니다. 이진우 주연의 드라마. 뮤직비디오 최초로 수험생 방송 교재로 사용되면서 그 당시 3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전설의 OST입니다. 2위 천국의 계단, 김범수 보고 싶다. 권상우 최지수 주연의 드라마죠. 그때 당시까지는 김범수 씨가 얼굴 없던 가수였죠. 스타로 만들었습니다. 김범수 씨가요, 이 노래 취입하면서 막 울면서 녹음했다는 그 일화 유명합니다. 와,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많네요. 네. 근데 여기에 5위에 오른 마지막 승부는 인정을 안 할래,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 당시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농구공을 다 하나씩 사들고 다 농구장 가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. 아,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. 아니, 키 크니까. 키만 커요. 아니, 근데 진짜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막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진짜 이거 괜히 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드리블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인기 어마어마했잖아요. 그때 뭐 장동건, 손지창, 심은하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총 출동한 청춘 드라마죠. 네.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드라마 OST를 부른 김민교 씨도 네. 최대의 수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요즘 네. 친구들도 다 알걸요. 김민교 씨가 이제 1989년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했는데 이 마지막 승부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. 지금 이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활동 중입니다. 예.